질문이 있는데, 예. 삼위일체에 대하여, 좀, 설명을 해달라는 질문입니다. 이제, 그, 삼위일체에, 그러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삼위이시다.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기도 하고 아들 하나님 예수님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기도 하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순간에 아버지 하나님일 수도 있고 성령 하나님일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일 수도 있고 그럼 하나님이 한 분 아니시잖아.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이거는 어떻게 어떤 것이 그럴 수가 있느냐 는 것은 사실 물리학적으로 들어가면 소위 양자역학이라는 것으로 들어가면 그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 굉장히 저한테도 이제 어려운 건데 그 세계 최고의 물리학자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물질이 있다. 물질이 있다. 이 물질은 옛날에는 물리학자들이 물질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에너지가 있다. 그 물질과 에너지는 서로 완전히 다른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뉴턴 만유인력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의 물리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에너지계가 있고 물질계가 있고 그래서 물질은 물질이고 에너지는 에너지다. 이건 완전히 두 다른 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아인슈타인 시대에 들어와서는 물질이나 에너지나 같은 거다. 이렇게 돼버렸어. 우습잖아요. 그렇죠? 물질은 물질이고 에너지는 에너지란 말이 맞지. 누구에게는? 우리에게는. 그러나 물리학자에게는 그건 더 이상 뭘 모르는 소리야. 물질이나 에너지나 같은 것이다. 여러분도 엉뚱하죠. 그래서 대개 물리학을 조금이라도 공부한 사람은 아 그렇다는 것을 인정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성경에다가 대입을 하면 말씀 하나님과 또 몸을 가지신 예수님은 하나이다. 라는 말이 그대로 성립이 돼요. 그리고 태초에 뭐가 있었다? 말씀이 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느니라 그러는 게 아니라 태초에 말씀이 있느니라. 그 말씀은 영원한 거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그래서 뭐가 무엇이 되니? 말씀이 육신이 되니. 그러니까 성경은 이거는 굉장히 발달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말씀이 육신이 된다. 웃기는 소리야. 그렇죠. 그러니까 뉴턴 물리학 때는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말을 뉴턴 물리학적으로는 증명할 수가 없고 그건 비과학적 얘기야. 그래서 거기서부터 종교와 과학은 별개다 이렇게 생각했더랬어요. 그런데 과학이 점점 발달해가면서 와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말이 맞네. 뭐라면 어떻다면 에너지나 뭐나 물질이나 같은 거라면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 개념은 물리학적으로 특히 이제 그 양자 물리학이라는 그 최근의 물리학적으로 보면 그거는 별로 이상할 거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요거를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이 에너지와 물질은 같은 것이다. 어떻게 같은 것이 발견이 됐냐? 그래서 같은 것이다 할 때 이제 equal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질도 에너지가 된다는 말이에요. 에너지도 어떻게 물질이 된다. 여러분이 아주 기초적으로 쉽게 이해를 하려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물이 있어, 물. 응? 물은 액체야, 그렇죠? 물은 고체가 돼요, 안 돼요? 네? 네, 얼면 그 딱딱한 고체가 돼요. 그리고 물을 들이다 끓이면 어떻게 돼? 기체가 돼. 그래서 물이라는 것은 하나인데, 세 가지 다른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같은 물이라도, 고체 상태로 굳어버리면, 이거는 아무짝에도 쓸데 있어요, 없어요? 쓸데없어. 쓸데 있긴 있죠. 아메리카노 아이스. 그러나 보통 사람들에게는 별 쓸모없는 거예요. 특히 겨울에. 뭐 하겠어요. 얼음 가지고. 그리고 물은 딱 고정돼서 뭐 다른 거 할 수가 없어. 물이 물만 돼도 어떻게? 국을 끓일 수도 있고 커피를 타 먹을 수도 있고, 그렇죠? 목욕도 할 수 있고 아주 역할이 많아. 그런데 물이 기체 수증기가 되면, 이건 굉장해요. 증기 기관차가 달릴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우리 날씨가 아무리 좋아도 습도란 게 있어야 돼, 그렇죠? 습도가 없으면 공기 중에 습도가 하나도 없으면 이건 다 그냥 말라 비틀어져 버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물 같은 사람이 있고 수증기 같은 사람이 있고 얼음 같은 사람이 있어. 얼음은 절대 마음을 열어야 안 열어요. 자기는 자기가 고집투성이. 그런 물 같은 사람은 어떻게?
상대방을 잘 받아들이고 그거를 살살 녹이고 수증기 기체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이 사람은 한 군데 있는데 그게 다 온 세상에 퍼져 나가. 그래서 영향을 미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있었는데 온 세상에 퍼져 있잖아. 그리고 그 예수님은 아직도 여러분의 세포로 들어와서 유전자를 어떻게 켜주고 회복시키고 뭐를 초월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게 이제 말씀 하나님 또는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 벌써 지금 천국에 가서 이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하지만은 그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서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 지금 바로 이 순간에 함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삼위일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물질과 에너지는 같다고 할 때 이게 언제 이것이 나타나냐 하면 속도. 이 물질의 속도를 가면 점점 에너지로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속도를 측정하는 그것을 C라 그러자. 이게 이제 이건 C는 속도는 속도인데 빛의 속도. 그래서 빛의 속도의 자성의 속도로 이 물질을 달리게 하면 이 물질은 에너지가 돼버려. 여기는 이거는 다 이제 인정하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야 그렇게 돼버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투수가 공을 던져 요새 뭐 시속 150km로 던지고 뭐 이래요. 그러니까 빨리 던질수록 어떻게 타자들이 치기 어렵죠. 그렇죠. 근데 빠르면 빠를수록 치기 어렵고 빠르면 빨라질수록 공은 자꾸 작아져. 그러다가 빛의 자성 속도로 공이 빨리 날아가면 이거는 타자가 쳐도 안 맞아. 왜? 에너지가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속도를 줄이면 다시 나타나. 그래서 여러분, 천사들이라는 존재가 있죠, 그렇죠? 천사들은 영이야. 그래서 악령들도 영이야, 영. 그래서 영적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를 지배한다? 물리적 에너지, 전기 에너지, 중력 이런 걸 지배하는 강력한 에너지. 그래서 그 영들은 자기 자신의 움직이는 그 속도를 늦추면 나타나요. 천사가 탁 나타난다. 그런데 본래 상태대로 속도로 움직이면 어떻게? 없어져 버려. 자, 여러분. 마술. 마술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귀가 하는 부리는 기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부리는 기술은 마귀, 사단이 가진 뭐예요?
어떤 영적 그 힘으로 하는 술수. 자, 여러분. 자, 라스베가스 가면 말이에요. TV를 어떤 사람이 들고 나와. TV 세트를. 그럼 이 마술사가, 후유! 하면 어떻게 해? TV가 없어져 버려. 그 뭐 그렇게 어려운 마술 아니에요. 그 눈속임이라 그러는데 그 눈속임을 할 수 없는 거야. 뭐 TV를 어떻게 숨길 수가 있어요? 여기 내 이 사람이 들고 있었는데 TV 없어. 그래서 이상하다. 근데 또 손을 벌리려 그래. 턱 벌리면 키욱 하면 TV가 턱 알아봐. 하면 뭐야? 이쪽에 완전 다섯 분이 없어져 버려. 그 여러분들이 이쪽 보면 아무도 없어 있던 사람. 하면 또 뭐예요? 그래서 이쪽 사람이 너희들 없어졌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예요? 아니 우린 여기 앉아 있었는데 없어지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쪽에서 볼 때 이 사람들 어떻게 없어졌어? 가서 만져봐도 아무도 안 만졌죠. 뭐가 돼버린 거예요? 에너지가 돼. 영적 에너지가 강력하게 작용해서. 그런 상황이, 현실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들은 이런 것이 과학적인, 물리학적인 현실인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삼위일체를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하나님 차원에서 영적 차원에서는 뭐 물체로 존재하든지 에너지로 존재하든지 그거는 식은 죽먹기야. 아시겠죠? 자, 이제 뭐 식은 죽먹기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면 좀 이건 금방진 표현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물질적인 존재죠. 그러니까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물질적인 존재가 되어 주시기도 하고 성령으로 계셔 주시기도. 그래서 우리 영으로 들어와서. 성령으로 들어와서 우리 유전자들을 실제로 조절을 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계시면, 예수님 우리 세포 안에 들어올 수 있어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우리들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은 어떤 상태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고,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존재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이 삼위일체에 대한 올바른 태도라. 자, 이제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다른 종교에는 이 삼위일체라는 게 없어요. 이 성경의 신앙에는 삼위일체가 있어.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말씀으로도 존재하고, 그렇죠? 아들 예수로도 존재하고, 성령으로도 존재하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아들 예수로서 이 땅에 오시고
또 하나님이 그 성령도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함께 거하고. 그렇다고 얘기하는 종교는 이 성경의 종교밖에 없어요. 그건 왜 그럴까? 다른 종교, 예를 들어서 이슬람에서는 이런 얘기 없어. 이슬람의 알라 신이 인간이 되어서 왔다. 그런 거 없어요. 이슬람의 알라 신이 성령이 돼서 우리와 함께 거한다. 그런 거 없어. 그 왜 그럴까? 그것은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자기가 만드신 인간과 항상 어떻게 모든 형태로도 함께 하시고 싶어. 왜? 사랑? 하니까. 이슬람의 알라하시는 겁나요. 철저히 무선적이요. 조건적입니다. 예. 예. 그러면 그 조건적인 알라하시는 인간 예수처럼 돼가지고 와서, 걸어 댕기고, 뭐 밥도 뭐 피곤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보고 착한 놈은 천국이고, 안 착한 놈, 말 안 듣는 놈은 뭐예요? 지옥 보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뭐 별로 사랑 아니잖아. 뭐만 할 줄 알면 돼. 자식은 율법을 잘 지켰냐 안 지켰냐? 그것만 딱 판가름 하면 돼. 사랑 이런 거 없어.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알라 신이 무슨 죽은 사람을 뭐예요? 살리고 이런 생명의 하나님 이런 거 없어. 왜? 왜 있을 수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 생명이 되려면, 하나님이 생명이 되려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야만 생명이실 수 있어요? 무조건적 사랑이라야만 돼. 조건적이면 생명 아니야. 그러므로 사람 살린다 뭐 이런 얘기 없어. 예? 네? 아시겠죠? 성경만이 죽은 사람을 살렸다. 병자를 고쳤다. 네? 이런 말이 있지. 네. 그 이유는, 다른 종교는 전부가 다 뭐예요? 인간을 그 신이라는 작자가 인간을 뭐 하겠다는 신들이라? 부려 먹겠다는 신. 성경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을 섬기시겠다. 아시겠죠? 자, 자, 그래서, 실제로 물질과 에너지는 뭐예요? 같은 거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이 속도가 빨라지면 시간과 공간이란 것도 의미가 없어요. 지금 우리 인간은 시간의 제약을 받고, 그렇죠?
공간의 제약을 받고, 이러고 살고 있어요. 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영적 에너지가 없어. 그렇죠? 그 영적 상태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있어. 그것은 영원한 세계야. 그렇죠? 하늘나라 가서도 뭐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자, 이 상구 박사의 어머님은 상당히 엄하신 분이었어. 그래서 저도 종아리 회초리 많이 맞았어, 우리 어머니한테.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교육을 그런 식으로 철저히 시키는 분이었는데,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같이 있으면 뭐가 또 발견이 돼서 매를 맞을지 모르는 그런 어머니였어. 아, 이거 왜 하라 그랬는데? 알았어. 이리 와, 또 맞죠. 참 어머니를 사랑하고 그랬는데, 솔직히 어머니와 함께 있는다는 것이 편하진 않고. 근데 이제 방학이 돼서 우리 외가 집에 가면 내 세상이야. 왜? 우리 외할머니가 상구는 외손자 1번이야. 손자라는 것이 뭐 친손자도 없었고, 우리 어머니가 큰 딸이었기 때문에, 첫 딸이었기 때문에, 그 첫 딸이 나온 첫 아이가 상구야. 그러니 외할머니가 그냥 꺼벅하는 거야. 외할머니는 따지고 뭐 시키고 이런 거 없어. 무조건 상구라 그러면 막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어. 그래서 방학 때 우리 외갓집 그 과수원에 탁 가 있으면 마음이 어떻게 뭐 불안한 거 있는 거 하나도 없어. 무조건 사랑하니까. 그리고 외할아버지보다 이 외손자들 더. 그래서 거기 가서 외할머니 뭐 가끔마다가 배탈이 났다. 그럼 외할머니가 할머니 손은 약손 그러면서 만져주면 그냥 놔버려. 왜 나요? 왜? 사랑을 내가 느끼니까. 아, 우리 외할머니는 나를 진짜 사랑해. 무슨 만지면 그 사랑을 더 피부로 느끼게 되고, 그러면 엔도르핀이 더 나오고, 그러면 통증이 없어진다니까. 우리 김용신 씨도 뭐, 하나님이 만져준 것 같아. 우리 김영신 씨를 여러분 좀 배워야 돼. 뭘 배워야 돼요? 예? 예? 흥을 그리는 걸 좀 배워야 돼. 예. 그니까, 흥을. 그래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하면서 사랑아. 그러니까 항상 노래 속에서. 그래서
지난 한, 얼마 동안, 한 열흘 됐나? 예. 네. 컨디션이 갑자기 나빠졌어. 네. 왜 나빠졌냐면, 친구 좀 만나가지고, 그냥. 세려, 그냥. 이제는 안 와가지고, 이제 혼났으니까. 네. 그래서 병원 갔다 병원에서 의사가 막, 왕창 겁을 이거 큰일 났다고. 그래도 왜요? 그래서 다 없어졌어. 안 아프던 채. 그러고 보니 얼굴 색깔도 좋아졌네. 그죠? 네. 이상이 있으면 얼굴 색깔이 탁 나타나. 시큼해지고, 예. 피부도 탄력이 없어지고, 거칠어지고. 예.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미국을 갔어. 외할머니는 제가 중학교 때 돌아가셔버렸어. 그래서 저는 미국 가서, 그 멀리 가서, 이제 사는데, 저는 여자, 진짜 여자를 잘 몰라요. 그때는 여자를 전혀 몰랐어. 왜? 우리 어머니는 상당히 남자 같았어요. 여자들은 생각이 자꾸 이렇게 바뀌는데, 우리 어머니 한번 딱 결정하면 그대로예요. 그래, 그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았어. 결혼해가지고. 왜? 저는 제가 본 여자는 우리 어머니밖에 없거든. 근데 결혼을 딱 하니까 막 바뀌어! 그래가지고, 제가 솔직히요, 미국에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우울증 걸렸어. 왜? 아이가 하나밖에 없는 마누라가 정신병자 같아. 생각이 자꾸 바뀌어. 그래서 이제, 고민해. 이제 그러니까 표정이 그게 나타나, 난 모양이야. 그때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는 하나님도 몰랐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 외할머니 생각을 하면서 휘파람을 불었잖아. 그러면 힘들고 그런 게 참 세로토닌이 나오고 그 외할머니의 사랑. 그러니까 외할머니는 돌아가셨다고. 그런데 나는 또 미국에 있다고. 외할머니는 한국 울산 어느 산에 묻혀 계셔. 그런데 외할머니가 나에게 해준 사랑은 내가 초등학교 때야. 그 사랑을 지금도 생각하면 효력을 발생해요, 안 해요? 발생해. 그러니까 외할머니의 사랑은 그것이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해? 그게 내가 미국에 있던 그것이 30년이 지났던 지금, 70년 지났다. 상관없어. 내가 살아있는 한 유효하다고.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유효하겠습니까? 얼마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겠습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영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다 생각하면, 그래서, 충분히 시공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면, 이제 여기 유명한,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 이사야서, 참 이사야서가 구약 성경이지만은 너무너무나 좋아요.
이사야서 44장 20. 자,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짙은 구름 같은 내 허물들을, 구름 안개 같은 너의 죄들을 어떻게 해버렸다? 지워버렸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자, 죄인들은 하나님께 아직 안 돌아갔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의 죄를 아들을 피 흘리게 해서 어떻게? 지워버렸어. 그러니 뭐예요? 돌아오라. 거꾸로죠, 그렇죠? 네. 돌아오고 싶어? 그럼 착해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봐. 오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어떤 거냐고 물으셨는데, 그 물어보신 마음이 뭐예요? 그거 한번 해보려고. 근데 해보려고 해도, 그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그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지금 못하겠으니까 박사님이 가르쳐 주면 내가 할랍니다. 왜? 천국 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물었을 게, 그렇죠? 그런데, 제가 얘기해 줘도 안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어떤 식으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요? 한 사람도 천국 갈 사람 없어. 그것이 조건이라면. 그러니까 마음 푹 놓으라고. 한번 해볼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결국 사랑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구나. 그러면 내가 그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봐. 그거 해가지고 천국 가긴 가야 되겠다. 그걸 이제 해볼라 하면 안 된다는 게 나타나.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가 명령으로 들리지만 그거는 명령이 아니라 뭐라고? 약속이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뭐요? 완전하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완전하지 않느냐? 너희도 완전해. 이게 명령?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무엇이다?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율법 다 약속입니다. 그래서 십계명도 뭐예요? 다 명령이죠? 그런데 그게 뭐냐? 그게 언약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겠다는 약속이죠. 왜? 그거는 누구만 해 주실 수 있어? 성령만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끼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로서는 불가능. 아시겠죠? 그걸 아죠. 그게 약속인 줄을 모르면 계속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보여드리면 신명기 9장. 자, 그때 모세가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돌판, 두 돌판, 뭐가 기록된?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뭐예요? 언약의 돌판. 이런 거. 아시겠죠? 언약의 돌판. 그래서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을 보관하는 궤를 언약궤라고 그럽니다. 계명궤, 뭐 법궤 이런 단어는 성경에 없어요. 저는 옛날에 그것도 모르고 맨날 법궤라고 그러고 살았어요. 아시겠죠? 이런 법궤 성경에 찾아보세요. 나오나. 성경은 몽땅 다 언약궤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명령이지만 그것은 무엇이다? 약속이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자,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그럽니다.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다. 그럼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의 명은 무슨 뜻이에요? 미워하지 말라 뜻 아니에요? 미워 안 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저는 여러분보다 신앙의 연륜이 깊고 오래지만 미워하지 마라. 캬. 누가 미운 짓 하면, 예. 예. 예를 들어서, 테레비 뉴스를 보는데, 또 누가 미운 짓을 해. 그럼 미운데 어떡하. 미워. 하나님도 테레비 보고 누구 미워할까? 마누라가 말 안 들으면 또 미워. 그래서 이제 그런데 옛날보다는 훨씬 덜해요. 옛날에는 미운 말 안 듣지, 또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지. 그러면 유전자가 팍팍팍팍 꺼졌어. 근데 요즘은 안 꺼져. 왜 안 꺼지게? 걱정을 못 벗어. 그만큼 우리가. 그래서, 이 성격은 안 변하는구나.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십계명도 뭐다? 약속이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것도 뭐다? 너희는 할 수 없어. 그거를 내가 할 수 있도록 내가 성령을 너희 속에 보내서 그렇게 만들어 줄 거야. 라는 약속이다. 네. 약속이다.
자, 그래서, 그래서 그, 그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유전자에 여전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이사야서 44장 여기 보면 너의 죄를 안개 사라짐 같이 도말하였다. 그러니 너는 내게로 돌아.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 죄를 싹 없애줄게. 가 아니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이미 다 죄 문제를 다 해결하고 죄를 없애주셨다. 돌아와라. 이 말이. 믿고 돌아와라.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구원했다. 돌아왔으니까 구원했어요? 아니야. 내가 구원했잖아. 돌아와. 근데, 죄를 도말 없어지게 했다. 너희를 구원했다. 이거는 어디서 일어날 일이에요? 십자가에서. 그 이거는 십자가보다 몇백 년 전이야 지금. 그래서 구약 성경 보면 이런 것이 가끔 여기저기 나옵니다. 이거는 시간을 의식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구원이 장래에 올 것이지만 선지자들은 뭐예요? 그 장래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와서 구원하실 것이지만 그 구원은 이미 우리의 것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얘기를 해. 그렇죠? 그게 이제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모르고 모르고 이런 걸 읽으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는데 뭘 죄를 없앴어.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 가냐 하면 창세 전까지 갑니다. 창세 전에 이 지구에, 이 지구를 창조하기 전에, 이 지구에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이 지구를 창조하신 인간을 창조하면 하나님이 뭐 하실 테니까? 실험 대상으로 삼잖아요. 그러면 악령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우리를, 그렇죠? 우리를 조건적으로 만들어버려. 그렇게 될 것을 하나님은 다 아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창세 전에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자기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것을 이미 아시고 창세 전에 그거를 결정하고 시작했대. 그렇게 해놨으니 누구든지 뭐요? 돌아와라 이거 아니에요. 미안하다. 너희들 힘들게 했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구상에 창조하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은 그것은 당연하고 더 세게 말하면 그건 하나님의 책임져야 돼. 책임져야 돼.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의무야. 실험 대상으로 턱 해놓고 뭐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다 성령을 보내고 이래가지고 구원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를 끝냅시다.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는 것은 이제 과학적으로도 이제 설명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어떤 하나님만이 이렇게 삼위일체로서 시공을 초월해서 존재해 주실 수 있다? 삼위일체로? 사랑이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사랑 안 하면 하나님이 뭐 인간이 될 필요가 뭐 있어? 와서 인간 대신 죽어줄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인간은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할 때는 그분은 사랑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자녀들이. 여러분, 아빠 신혼에 아들이 태어났어. 이 녀석이 이제 2살, 3살 이럴 때는 아들이 아빠가 뭐든지 돼줘야 돼. 심지어는 아빠가 뭐까지 돼야 돼. 네. 말도 돼야 돼. 아빠 말해. 그럼 아빠는 뭐요? 기꺼이 말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아빠 등에 타. 아빠 코끼리 해. 그럼 뭐야? 아빠가. 그럼 또 애한테 또 깔깔깔깔. 아빠 새 해. 그러니까 아빠는 이 아들이 원하는 뭐든지 대주고 싶어. 그래서 아들을 어떻게? 행복하게 하기 위해. 그게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는 곧 사랑이에요.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신학적으로 어렵게 생각해서 설명하려고 그래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머리만 복잡해지지. 그 삼위일체. 그리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 인간이 죄를 지을 것, 죄인이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만, 그리고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될 것이란 걸 아는. 그것은 이 하나님 창조주가 창조해낸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올 것을 이미 뭐예요? 아시는 하나님. 죄가 들어올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네.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뭐가 없어? 선택의 여지가 없다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인간에게 뭐 이거는 안 따먹는, 따먹지 마라. 이것만 따먹어라.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 선악과 같은 거는 뭐예요? 조건적 하나님은? 안 만들어버리면 되잖아. 그러나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너희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 생명과 나무를 따먹으면 너는 영원히 살지만 이거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죽는다. 너희가 무조건적 사랑은 상대방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기 때문에, 줘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하고 살아보고 내가 싫다면, 어떻게? 죽음을 선택해도 된다. 이런 얘기. 그렇죠. 그래서 선택의 자유를 주시나. 자, 그래서 죄가 들어올 수가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오해하는,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죄. 그래서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조건적 사랑이 주는 스트레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때, 하나님은 내가 걔네들이 죽어버리도록 그냥 놔둘 수는 없다. 나는 모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 해서 살려야 된다. 그게 십자가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가 인간이 되어 오셔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예. 세상에 하나님이 세례도 받고 말이에요. 다. 이 자식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뭐까지 해? 죽기까지 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어떻게 다 도말 하셨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셔야 되었던 것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인간이, 이 지구상의 인간이 죄인이 되어버릴 것을 다 아셨기 때문에 이 구원을 위하여, 우리들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은 모든 형태로 그 구원에 필요하다면 어떤 형태로도 계시고 싶어하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함께하여 주시기 위하여 우리와,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로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구원을 위한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어주실 수 없다는 것. 정말 삼위일체는 이 성경의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심을 나타내는 참으로 중요한 요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정말 이 사랑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속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의 병든 유전자들을 회복시켜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위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